한번 이거 밥도 좀 부탁드리세요. 밥. 이야. 기가 막히네. 고봉밥이 아니네. 맛있겠다. 우와, 만두도 있어. 오! 만두가. 신문이다, 신문. 와, 냄새, 와. 곰탕이야? 곰탕이네. 곰탕이야, 느낌이. 고기 들어갔어. 아니, 뭐야, 이거? 수제비가 이거 까만데요? 오늘 점심 메뉴 인삼 도토리 수제비고요. 도토리가 네. 들어간 게 아니라 도토리로 수제비를 만들었구나. 네, 소 등뼈로 20시간 이상 우려낸 진한 육수에 쫄깃한 도토리 수제비는 물론 인삼, 잣, 은행까지 들어가서 원기 회복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고령 주민분들이 봄철에 아주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꽝만두도 같이 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 먹어. 맛있네. 아까 꽝만두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몸이 안 좋았는데. 너 몸 좀 안 좋지? 형이 인삼 줄게. 아유, 형 왜 그래요? 형 인삼 줄게. 왜? 아, 이거는 내가 미안해서 안 돼. 내가 볼 때 뚝배기를 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어? 근데 그건 맞는 거 같긴 해. 형이 널어 먹어야지. 형 이거 놀란데, 이거. 아, 알겠습니다. 투자, 야, 투자 잘했어, 내가. 아, 나 인삼을 안 먹을게. 본인 그래도 본인 공간 푼다 그랬어, 그지? 이렇게. 야, 선우야, 아! 형 더해. 오, 그거밖에 안 해? 아이, 서로가 다 했는데. 이야. 반찬도 정확히 반반이죠, 다. 아니, 안 나왔는데요? 어떤 거 오늘 뇌가 되게 빠르네. 형, 나 이거 두 숟갈 이거 먹어. 이거 바로 이게. 되게 맛있겠다. 나 수제비 저런 비주얼 생각도 못했네. 냄새가 안 없어져, 한 접시인데.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맛보세요. 아, 서로가. 아, 우리. 내가 아까 못 믿었던 거 미안하다. 아유, 아닙니다.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그러게요. 와. 와. 아니야, 진짜 너무 특이하고. 한약, 약이야, 약. 약이야, 약맛이야. 약이야. 이거 이게. 약 마시면 안 좋아. 아니야, 약 마시면 안 좋아. 그런 걸 달라. 인삼에 향이 들어가 있는데, 곰탕 느낌도 약간 나는데 곰탕이 그렇게 진하게 나는 건지 아니지대? 아니지대? 곰탕이 아니지대? 와, 근데 굉장히 칼칼하면서? 칼칼해. 어, 칼칼해. 고추? 아니, 아니, 왜 칼칼해? 첫 향은 약간 곰탕인데, 끝에 이 약, 한약초에 나무의 씁쓸한 향이. 어, 나무 향이 나면서? 어, 나무 향이 나무? 네. 달큰해?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야, 맛있다. 수제비 좀 먹어봐. 식감 궁금해, 도토리 수제비. 굉장히 쫄깃해. 야, 되게 말랑말랑. 야, 돼지껍데기 같아. 어. 엄청 부드럽고. 응. 그러니까 풀어지는 느낌은 쫀득한 느낌이야. 아, 쫀득한 느낌. 쫀득해? 아니, 풀어져? 풀어진 것도 아니고 쫀득하면서? 말을 왜 하다 말아요. 아, 궁금해갖고 이러는데. 말을 하다 말아요.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수제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밀가루 향이 너무 밀가루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밀가루 안 나. 밀가루 아예 없어. 도토리 무기니까. 진짜? 밥 말아 먹어야 돼. 그 만두를 거기다 담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형님 씨. 와, 꽁만두죠? 만두를 여기다 말아 먹게. 너 건강이야. 좀 더 드세요. 아, 이거 상어 몇 표 준 거야? 약 올린 게. 뭐 주나 그래도? 와, 국물 너무 맛있다, 이거. 야, 아, 냄새가 안 없어져. 자, 다른 분들도 식사는 하셔야겠죠? 네. 네. 자, 넣어주세요. 우와! 열이 많아서 이게 한 말고. 야, 좋네. 오, 좋다. 지금 두 분이 드시는 식사는 인삼 도토리 수제비죠? 여러분께는 인삼과 도토리 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다. 훌륭하네. 인삼 들을 테니까 묵 좀 넣어주셔. 형 몸에 좋은 거잖아. 몸에 좋은 거지. 왜 안 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계속 씹어야 돼. 원래 그 오래 씹어야 좋은 거야. 삼은. 저 꿀 같은 거 없습니까? 와. 와, 진짜 쓰다. 와, 진짜 쓰다. 형. 쓰다 몸에 좋은 거야. 인삼 쓰지 마. 좋았다. 야, 래퍼한테 라임을 알려줬네. 래퍼한테 라임을 알려줬어. 와. 확실히 연정 씨는 삼을 드실 줄 아네요. 어떻게 먹어요? 아, 인삼들 안 좋아해요? 어떻게 먹어요? 인삼을 그냥 먹어? 왜?
그걸 먹으라 그래갖고 막 먹었었어. 원래 그냥 먹는 거지 뭐. 근데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나 열이 많아갖고. 형! 갈라고 해서 요만큼 먹자. 그래, 해봐. 한 입에. 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두 번째 판. 내가 왜 먹게, 또 하나. 뭐,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판. 아니. 내가 먹을 거야, 이거. 나를 설명시켜줘, 뭐라고요? 아니야, 먹을게, 그냥. 설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우와, 짱 많이 먹었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고. 아, 다 먹었어! 아이고. 아니, 박자를 타죠. 아이고. 한국밥은 이게 맛이 달라.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야, 아유, 저거 더 말이 되네? 이거 가위바위보? 이거 뭐 남이 이거 누가 이거 비법을 좀 알려줄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엄마가 인삼 좋아하네? 인삼을 좋아하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와. 입맛에 많이 쓰시죠? 네! 써요! 역시 달달한 정귤리! 자, 돌발 퀴즈를 드릴 텐데요. 아, 머리 써야 돼. 네 분께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맞추시면 인삼 도토리 수제비 한 접시. 오케이. 입맛이 너무 특이해. 우와! 새 거다! 야, 새 거다! 네 분 집중하세요. 문제 드립니다. 오늘의 여행 콘셉트는? 정훈! 정훈! 오늘의 여행 콘셉트는 바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대가야 여행 오늘의 여행 콘셉트는 정훈 가야 할 때를 뒤에는 가야 하는 자 정훈 땡 가야 할 때를 잘 알아서 가야 땡 이루 가야 할 때를 우리가 이러고 촬영하고 있는 거야. 가야 할 때를 정훈! 세윤! 뭐야? 가야 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아니야. 세윤! 가야 할 때 알고 가야 돼. 땡! 자 가야 할 때 가예요. 가야 할 때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야 돼.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가야 할 때를 알고 가야. 가야 할 때 가야라고. 세윤! 가야 할 때가. 아, 뭐야? 세윤! 자, 정답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대답이었어요. 못 맞아. 아까 지금 하나. 못 맞아. 야, 야, 아까 안 그랬는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야 하는가? 가야 할 때가 가야 된다는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대가야 여행. 어우 너무 얼굴이야. 너무 길어. 아, 하나도 안 아쉽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대가야 여행. 날도 안 쳐서. 좀 더 쉬운 문제 드릴게요. 오케이. 너무 쉬운 문제 드립니다. 오늘은 가야 문화 키워드에 따라서 여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가야 문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딘딘. 꽝만두. 승장. 가야금. 12줄. 뭐야? 인호, 인호. 아, 땡.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인호. 꽝. 순장. 가야금. 정답. 오! 나 왜? 나 왜? 정답. 오! 나 왜? 꽝이 유명하다잖아 아까. 그래. 아, 감사합니다. 많이 야, 많이 펴. 딱 한국 자리. 한국 자리가 많이 펴. 딱 한국 자고 다음 문제 하게 빨리 해라. 아, 오, 승기야. 승기야. 국물 이제 퍼어 국물이 없어. 국물 없어. 야, 수제비 볶음이다. 자. 남은 세 분께 문제 드릴게요. 야. 자. 가야금 곡을 작곡한 가야의 천재 무릎? 무릎! 땡! 땡! 무릎! 땡! 어, 너무 쉬운데? 땡. 아니, 하잖아! 아, 했잖아! 아니, 심장 아파, 형 뭐라고! 땡! 왜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야, 이걸 몰라? 물어! 땡! 물어! 물어! 이렇게 물어! 맞아, 물어! 물어! 땡! 물어! 땡! 물어! 문어! 물어! 땡! 자, 김종민 씨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벌써 틀렸어. 말 시작하자마자 틀렸어. 태윤! 유룩! 땡! 유룩! 유룩! 뭐라고? 다시, 다시. 우룩! 정답. 오! 무릎이 아니라 우릇! 국물이었어요. 국물이 대단해. 아, 잘 가져왔다. 아, 잘 가져왔다. 야, 이 팽이밥은 지금 국물 머금고 있거든. 야, 맛있지? 추가로? 정말 맛있어. 자, 나머지 두 분께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야, 아파트 결승 같다. 자, 오늘의 여행 콘셉트는요? 오늘의 여행 콘셉트 제목을 말해주세요. 콘서트 제목. 가야 할 때를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정신없는 연예인들. 이거 생각 없이 동반 버린 연예인들. 뭐야, 뭐야, 이게. 야, 다시 했는데 몰라. 야, 가야 할 때를.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가야 하는데 나는 왜 자꾸 눈물을. 이 길을 위해서. 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앞으로 던지라는 인생. 특집. 어때? 땡! 땡! 오케이. 가야 여행길? 땡! 가야 태몽! 땡! 대박. 아유, 씨! 이거 쉽잖아, 빨리. 가야 할 때를 아는 자. 땡! 내가야 탐문? 땡! 분명히 알고 가야 돼. 땡! 야, 진영아, 너 이거 왜 보고 있어? 아빠가 TV 끌었잖아! 미천이 다 들어가네. 아, 오늘 미치겠다, 진짜. 와.